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항상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연약하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허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보여지는, 내게 보여지는 나의 연약함들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여전히 연약함, 비가 오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외치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잠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소홀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보신다 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마 말하지 못할 부끄러울 죄악까지도 내 안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내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마음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조차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느끼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은혜밖에 없음을, 내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은 주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하나님 아버지 주정 가운데 있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나를 그 가운데서도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아버지 앞에 바라보자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은혜임을 주여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생각이 너무나도 커서, 나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주님의 은혜임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임을 주여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투정하며 또다시 불만을 가지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나아가는 나의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원망하는 나의 모습조차 사랑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조차 사랑하시어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그 큰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변화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 삶이 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것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것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나아가야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대흥교회라는 장소를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중한 이 시간이 주님 홀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자신의 죄와 인간의 나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세상에 살다 보면 주님을 쫓아 사는 게 아닌 세상에 맞추어져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주님임을 인정하며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소망하며 갈망하게 해주세요. 살다 보면 각자의 힘든 점과 작아지는 부분을 항상 경험합니다.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 모든 부분을 통찰하시고 아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불평 불만보다는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항상 깨어서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주님만을 위해 세워진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세요.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대언자 고정우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도 열린 귀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가 많이 옵니다.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믿습니다.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배라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혼잡한 생각들과 유혹들과 여전히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렇게 생명까지도 쏟아놓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믿음이 하나님 다른 것에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방법과 내 경험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상황과 내 모든 컨디션까지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그 내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나아가는 내 마음과 내 모든 마음가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지성을 주장하시고 내 감성을 주장하시고 내 의지를 주장하사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고침받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지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서로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세워져 가서 하나님 나 영광 위에 사용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여주님 각사가 하나님 아버지 여주님 하나님 영향력을 주어서 하나님 온전하게 집중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여 쓰임 받는 모든 일꾼들과 하나님 지체를 통하여 세워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 오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비를 뚫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늘 계획하고 입술로는 선포하나 하나님 결국에는 일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게 하셨으니 끝날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목소리가 있고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는 듯하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없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기에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는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30절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네요.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말씀. 그런데 너무 제가 보니까 좀 길어서요. 제가 중간부터 읽으려고 하거든요. 마가복음 6장 우리 37절부터 44절까지 읽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7절로 44절까지인데요.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37절부터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제 과거 이야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은 아닌데 어찌 하다 보니까 자전거와 인연이 깊어서 젊은 시절 21살 때 교회 형과 함께 두 명이서 강릉에서 출발해서 경주까지 자전거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었고 그냥 젊은 나이에 도전하는 거여서 준비 없이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자전거로 그 코스를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번 국도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동고서저로 동쪽에는 산이 밀집되어 있어서 7번 국도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산을 다섯 개씩 넘어야 되는 국도였습니다. 근데 정보가 없어갖고 그래서 4박 5일을 여행을 했는데 경주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릉에서 경주까지 이렇게 코스로 따지면 국도로 한 400에서 500km 이렇게 되는데 들으면 와 여행 많이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7번 국도를 타지 않았으면 한 1000km까지 그 시간은 갔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산을 타고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길도 잘못 선택했는데 저희가 자전거를 삼천리 자전거 6만원짜리를 사놓고 두 사람 다 감탄하면서 어찌 이렇게 좋은 자전거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감탄하면서 그 자전거로 여행했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로 다시 하라 그러면 할 수 없는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계획이 없었고 많이 또 준비가 없었다라는 게 초반부터 보여지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스마트폰도 아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편의점 가서 지도를 사고 오로지 표지판만 보고 계속 남쪽으로만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영덕에 오면 영덕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와 둘이 좋아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뭐 영덕이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와 이러면서 우리가 잘 가고 있구나 하면서 방향만 맞춰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언제 점심을 먹을 수 있는지 언제 저녁을 먹을 수 있는지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참 은혜로 아침 먹고 출발하면 1시쯤 다음 도시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출발을 하면 늦어도 6, 7시에 다음 도시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그렇게 잠을 자고 다음 날 출발하고 했었는데 한 날은
아침을 먹고 출발을 했는데 한두시면 도시가 나와야 되는데 도시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밟아도 도시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칼로리가 많이 소비되죠. 너무 배가 고픈데 한 3시가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도시가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이고 여전히 저와 형은 산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정말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서로 약속한 게 뭐냐면 주머니에 있고 가방에 있는 모든 식약품을 다 꺼내봐라.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사탕,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알사탕, 포도알 알사탕, 그거 꺼내고 초코바 꺼내고 다 꺼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먹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형 한 살 많은 형이었거든요. 형 더 이상 없지? 그러니까 형이 진짜 없어. 맹세컨대 정말 없어. 이게 다야. 했는데 한 4시까지 넘었는데도 이제 도시에 도착하지 않아서 너무 허기졌는데 형이 제가 뒤에서 달리고 형이 앞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 턱과 귀가 뭔가를 씹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 보이기 시작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보이는 거야. 형 이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걸렸죠? 초코바를 몰래 하나 남겨놓은 걸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형은 이걸 다 먹을 때까지 안 멈추겠다고 생각하고 달리고 저는 잡아서 먹겠다고 달리고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결국에는 잡혔죠? 결국엔 잡혔어요. 그쪽은 호흡이 딸리니까요. 뭘 먹고 있으니까 초코바를 먹고 어떻게 자전거를 전속용 되겠습니까? 잡혔어요. 잡혀서 제가 남은 걸로 막 해갖고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형 이거를 오병이어 기적 모르냐? 혹시 이걸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형 어떻게 배신자처럼 혼자 먹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웃긴 얘기 추억인데 정말 오병이어처럼 기도하려고 요만큼 남은 초코바를 손에 얹고 형 기도하자 이러면서 정말 여러분 웃긴 얘기인데 정말로 심각하게 배고팠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가 계속 저녁마다 아니면 지금도 형이랑 만나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단어를 듣자마자 어떤 사건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오병이어라는 이 단어는요, 웬만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알고 있는, 들어봤을 단어이고 상황 그리고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오병이어는 보기 드물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어서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 정보를 사복음서 전체를 비교하면서 보면 다른 기적들, 다른 이적들, 사건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의도와 뜻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오병이어 사건에 벌어진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를 뒤져가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건데 주된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귀 기울이며 집중하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 대한 정보는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정확하게 벳세다 고을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면서 벳세다 고을이라는 지명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한 장소는 아니지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벳세다 고라고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디베랴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 고을에서 일어났다는 건데 하나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또 제자반 숙제하는 친구들 벳세다 고을 마치 막 열심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곳 이 장소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넌지시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빈 들을 향해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비어 있는 들 많죠. 빈 들, 사람 없고 이런 빈 들 거기에 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여기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무리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시고 이 한적한 곳 빈들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빈들, 한적한 곳, 제자들만 이 단어만 봐도 예수님이 지금 처음 의도하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은 사람 없는 곳에 가려고 했던 게 예수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목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무리들을 만나서 가르치거나 하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을 향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한적한 곳이 있었습니까? 아, 없었죠. 쉽지 않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적함을 기대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곳에 갔지만 벳세다 골에 갔지만 이미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미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도착할지 이미 듣고 보고 알고 따라갔다 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 많은 무리들이 엄청난 관심으로 분석해서 추적해서 여기에 왔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하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무엇이냐? 열망과 갈망이 무리들 가운데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보고 싶어하는 열망과 갈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 교회 밖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해요. 자세히 알려주는 이가 없고 주변의 방법을 몰라서 그럴 뿐이지 많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이 예수님을 향한 이 궁금증과 그리고 호기심과 갈망과 열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빛이 세상의 빛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이미 여러 사람들의 입술과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가 세상에서 마셔볼 수 있는 목을 시원하게 하는 그 물과는 맛도 다르고 영원성도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적 팩트를 통하여서 많이 알려져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단지 인정하지만 않을 뿐이죠. 세상의 모든 이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흘러도 하나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갑자기 우연히 확률적으로 진화한 존재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시작이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그러니 하나님하고 닮게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교제하기 위해서 많고 많은 동식물들 중에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사람만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영혼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니 그러니 이 갈망, 이 열망, 하나님을 향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마치 자석이, 마치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이 신적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러면서도 교회를 가고 싶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 하면서도 반대로 이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한편으로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등지고 싶어하는 죄성도 강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어린 시절 교회를 접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땐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적당한 선에서 나에게 딱 유익이 될 정도로만 나에게 부담이 안 될 정도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몰려든 무리들이 사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쉬운 단어죠. 표식 플러스 기적이에요. 표식 플러스 기적.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 사람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증거로서 보여주는 기적을 말합니다. 쉽죠? 어려운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은 곧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시가 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용했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사람들이 기적에 머물지 않고 표적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한가 하면서 마음이 끌렸고 눈치를 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의도를 파악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여기에 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따랐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문맥에 보면 무리들이 앞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병고침의 사역 감히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그 사역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랐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저 그 보여주신 기적 그 보여주신 신통방통한 일 신통방통한 일 하나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면 또 그러한 신비한 일을 경험할 것 같고 나에게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을 지금 따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마태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무리들을 보아하니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 오늘 설교 제목하고 관련돼 있죠. 이런 목자 없는 양이란 것은 무엇이냐? 자신을 지켜줄 만한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자는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자죠. 자신을 믿고 따를 만한 주인이 없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외로이 혼자 지내는 존재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생각하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무리들 엄청난 열심으로 열망으로 추적해서 이 자리에 미리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를 따져본다면 분명히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른 게 맞아요.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랐다. 그 행동을 했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는 절대로 참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앞서서 따른다면
그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과 보호, 순종과 신뢰, 그래서 따른다 하는 그 따름이 그 따르는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목자 있는 양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목자를 따르는 양. 저희 주변에는 여러분 방목하는 걸 보기가 어려워서요. 그렇죠? 저도 신학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 연구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목양하는 목자를 가까이서 보고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 목축업이나 집안에 그런 시골에 하는 분들 계셨으면 봤을 거예요. 좀 이렇게 방목하는 형식으로. 근데 요즘 방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저는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풀을 찾지는 않습니다. 목자가 풀을 있는 대로 인도해 주고 목자가 가라 하는 곳에 가서 풀이 있으면 풀을 먹습니다. 목자가 이동하자고 할 때까지 내 구역에 풀을 다 뜯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올 때까지 저기 가서 저기 보니까 풀이 있으니까 저 목자가 모르는 것 같은데 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스스로 판단해서 풀을 찾아가는 것은 목자 있는 양은 아닙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방향을 정합니다. 스스로의 경험과 스스로의 컨디션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목자를 따르는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머리를 이쪽으로 뒀다가 저쪽으로 돕니다.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면은 한번 싸워보고 이겨보려고 하는 도전은 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책임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목자가 털을 요구하면 또 때가 되어서 목자가 목숨을 요구하면 양은 그저 순종합니다. 그게 목자 있는 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 있지만 예수님 눈에는 지금 무리들이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 우리가 앞에 계속 본 것처럼 빈들을 찾아서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역을 하시는데 중요한 게 계속 중요하다 그래. 여러분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이 원하는 것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의 몸과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가져온 것을 예수님 그대로 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진실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오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처방전이 무엇이냐? 어떤 더 필요한, 더 많은 경험과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가르침,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적당한 선 안에서 따라가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모습이 그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보시고 뭐라 한다고요? 불쌍히 여긴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목자와 삶 전체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고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고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순간 배를 채우려고 오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 말을 좀 빌려서 얘기하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바보라고 했거든요. 엘리트였어요. 운동도 잘했어요.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운동도 잘했어요. 다 내려놓고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라 그랬어요. 그때 짐 엘리엇이 자기의 편지에 이렇게 하소연하듯 썼어요.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우선이잖아요. 목자를 신실한 목자와 관계 맺는 것이 참된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목자 없는 양에게 내리신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 다 우리가 아는 얘기. 예수님, 목사님 또 그 얘기네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가르침, 복음,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린 처방이.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 나를 보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게 싫고 이제는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처방전이 여기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한 이 진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신뢰의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반을 제가 하면서 성경이라는 챕터를 제자반하고 공부하는데 너무 유익이 되는 실천 항목이 하나 있어서 이 말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한번 얘기하려고 가져왔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뿌리가 없는 거다. 그 얘기를 당연히 하고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허공에 때리는 기도가 되고 말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혼자 얘기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근거로 하고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공부하는 책에서 이게 너무 유익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하려고 뭐냐면 성경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붙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집에 갈 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잡으면서 난 절대 안 떨어질 거야 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두 손가락을 붙잡으면 반드시 떨어져요. 세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네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떨어뜨리고 가까이 꽉 붙잡으려면 다섯 손가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섯 손가락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요. 하나는 말씀 읽기. 하나는 또 하나는 말씀 암송.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연구.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 듣기. 그리고 마지막이 묵상 큐티였어요. 다시 할게요. 읽기, 듣기, 암송, 연구, 그리고 묵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듣는 걸로 나는 말씀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요러고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렇게. 나는 듣는 거와 집에서 묵상하는 거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러고 성경 갖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예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유익으로 그냥 들으세요. 너무 저도 충격받고 그래갖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듣고 왔으니까 잘 들었으니까 월요일 정도는 읽기를 빼먹어도 되지 않을까? 월요일 정도는 큐티를 빼도 되지 않을까? 우리 감사한 건 우리 지체들이 제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큐티 말씀 들을 때 월요일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월요일만 제일 높아요. 월요일날 시작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두세 가지 한두 가지 다 했다고 성경을 붙잡진 못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러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듣기, 읽기, 큐티 여러분 다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암송이고 하나는 연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저와 함께 제자반 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거 너무 많이 강조해서 나중에 진짜 귀에 딱지듯 달리도록 많이 들을 거예요. 꼭 연구해라. 너의 인생 가운데 꼭 몇 개월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으로 꼭 들여라. 그러면 그 이후에 너의 삶에 성경을 대하는 게 읽는 게 보는 게 달라진다. 근데 그거 거저 얻지 못한다.
어느 정도 10년, 20년 말씀 들으면은 이 말씀 내가 어디 읽어도 다 이해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아니요.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시간을 두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게 휴학이 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간기증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데 3개월 동안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때 뭐 체력이 많이 안 좋은 건 아니었는데 집에서밖에 못 있고, 이 구부정해갖고 이게 막 이렇게 붙는 상황이어서 구부정해서 맨날 이렇게 다니니까 집에서 맨날 이렇게 걸렁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에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번뜩이 이때 말씀 연구하라고 나한테 기회를 줬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루에 한 12시간씩 성경 읽고 강의 듣고 했는데, 그때 제 이 성경을 향한 제 이 열심과 이 이해의 폭이 확 올라갔어요. 목사님,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22살 때 그런 역사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학생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제가 제자반한테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여러분 암송이에요. 암송. 여러분 사실은 주일학교와 빠이빠이 하면서, 여러분 사실 청년부 주일학교이긴 한데 중고등부도 아니죠. 초등부와 빠이빠이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암송한 사람들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자반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에 두 개씩, 지금 나중에 한 30개가 넘는 걸 숙제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암송을 하면서, 저도 잊었던 이 암송의 위력들을 다시금 제자반 하면서 요즘 많이 느껴요. 암송하니까요 기도가 달라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달라져요.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다섯 개 손가락 다 잡을 수 있는 듣기, 읽기, 암송, 연구, 묵상.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이 목자 없는 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한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벤트와 어떤 그 놀라운 일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뒤바꾸는 그 역사가 참된 처방전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계속 보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열심은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서 제자들은 평소와 같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의 명목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저녁이 됐고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돌려보냅시다. 그러니까 저녁 먹으러 이제 돌려보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왜냐하면 여러분 평소하게 다르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물론 이후에 한 번 더 있긴 하지만 이전까지는 저녁 늦었다고 해서 야, 뭐 좀 먹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뭐 좀 먹이자 한 적이 없는데, 오늘 평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경험과 어울리지 않는 한마디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상상해요. 여러분 제자예요? 뭐 평소처럼 있잖아, 스케줄처럼. 그 직장의 상사가 있는데 평소와 같으면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막 상사가 그러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상사한테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네요, 벌써 끝났네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자네가 먹을 것 좀 주고 더 하도록 하게,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하고 황당스러워요.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 기분일 거예요.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불가능해요. 그게요? 이게 아니라 안 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냉랭하다 못해서 이성적으로 명철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원래 반대할 때 원래 이성적이고 명철이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한 숫자를 대입해서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이런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곱하기 3에서 4 정도 하면 실제 인원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2만 명, 15,000 명 정도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마치 정총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지 이거 다 먹겠는데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저희가 빨리 가서 사올게요. 이 얘기예요? 아니죠. 5천 명이에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두 이와 같이 제자들이 냉랭하고 명철하게 반대하며 반응했다라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적으로 본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제안보다는 상황적으로는 확실히 어울리는 대답이고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이야기보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안 됩니다. 5천 명입니다.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지금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얘기한 게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울리는 대답이에요.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틀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틀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 내가 먹을 거 줄게도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이런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하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또 보고 앞뒤 상황을 보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이 상황적으로 볼 때 어울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제자들의 반응이 반대로 상황적으로 어울리지 않은 반응이었고 대답이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계속 보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상황의 중심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게 이 상황의 이유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어떤 무리들 다른 무리들은 이 기적 A라는 기적을 보고 B라는 기적을 보고 C라는 기적을 보고 모였지만 제자들은 A부터 Z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봤어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죠. 가까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중에 꼭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면 적어도 제자들에게 이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기적을 보고 믿음이 안 생기면 안 되니까 기적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가르침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제자들이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마치고 그 기쁨으로 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했던 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 귀신도 쫓아내지더라고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했던 게 방금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방금 이 현장에서 디베레아 건너편 뭐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또 얘기하니까 맞아 벳세다 골. 이 벳세다 골에서 방금 전 이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플러스 한 번 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방금 경험한 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왜 모를까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 이 사건들의 중심에 결국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우리들이 아니라 12명의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텐데 왜 모르는 척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이 질문이 황당한 질문이요 불가능한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분명히 저게 빈들인데도 가라고 하면 가는 목자 있는 양이 됐어야 되는데 이 순간 제자들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들의 판단할 때 이건 되고 이건 불가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이 판단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목자 있는 양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거죠.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해요. 그것이 목자를 따르는 양의 자세예요. 제자들은 적어도 그런 자세를 예수님 앞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와 같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님 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적어도 예수님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전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지난주 저희 설교 본문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처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이 현 상태는 많이 보고 많이 경험했지만 이런 상태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역사하사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할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두 가지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두 가지 자세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는 해야 되고 하나는 안 하는 건데, 하나는 불가능한 이유를 계속 밝히려고 머리를 쓰는 것, 또는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곱씹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이유와 선포를 하는 것, 두 가지.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 때, 주님의 일이 주어질 때, 사실은 주님의 일이라고 따로 구별할 게 없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이 일이 과연 맞을까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이 일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에 집중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때로는 목자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멈추어라 명령하니까 다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절대로 일이나 늑대를 가서 해치워라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양아, 너를 선택했다, 가라, 막 보내갖고 99번째 양, 오늘은 너 차례야, 이리가 나타났으니 나머지 양들을 지켜라, 너가 가야 돼, 그동안 나랑 훈련했잖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양은 절대로 이리와 늑대를 잡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목자가 다 해요. 목자가 다 합니다.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상 중요한 건 안 보이는 데서 목자가 다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려워 보이는 명령과 어려워 보이는 사명과 어려워 보이는 과제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안 되는 이유와 냉랭한 마음과 명철한 두뇌로 그 이유를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린 다시금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다, 목자이신 주님이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 여기에 임원들도 있고 우리 또 리더들도 있죠. 그리고 예비 리더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도시락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죠.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인 그들을 모두 배불리 먹게 하시고 돌려보냈다. 오늘 마무리되는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전부 들어보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오병이어 사건을 듣고 읽고 배우면요,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병이어 사건 하면은 떠오르는 첫 번째 뭐 단어나 이미지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천 명이라는 숫자? 대부분 그렇죠? 결과죠, 결과. 결과가 생각나요. 그리고 오병이라는 어떤 이 작은 것, 기적이라고 불릴 수만 수 있는 어떤 정말 이 상황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도구나 재료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이게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이게 제일 많이 기억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소리엘의 이 오병이어 찬양을 듣고 자랐었는데,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들였던 물고기 두 마리. 이거 모르죠? 이거 알면은 저랑 같은 세대를 산 건데 고개를 끄덕인 애가 몇 명 있네요. 여러분 이거.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후렴이래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소리엘은 모창하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부터 오병이어 하면 이미지는 작은 아리의 도시락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5천명 결과 아니면 결과를 더 빛내줄 만한 작은 재료와 상황 여건 그런 거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희생. 그래서 그 희생은 나를 대입하죠. 나의 희생. 오병이어 하면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물론 사복음서의 주제가 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기억돼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고 정말 은혜 받아야 되는 포인트는 결과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를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5천명을 먹였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목자시래. 그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로운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떠올려보세요. 이건 제가 그랬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습니까? 아까 똑같은 얘기였지만 우리 그때 그렇게 됐었어요. 이런 얘기. 우리 그때 그런 결과 나왔었어요. 우리 그때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꼭 들어가는 포인트. 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때 없는 돈 용돈 해갖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남는 건 은혜로운 사건의 나의 희생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 돼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기억나야 돼요. 그렇게 되길 소망이에요. 항상 신앙생활과 삶과 헌신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와 예배 이 끝에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 해줬지? 목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지? 그걸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도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내 20대 맨날 설교 올라가고 간기증한 얘기만 하고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웃어도 돼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 많이 기억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말씀 묵상 다시 하면서 제 간증과 제 이야기를 다시 뒤집고 있어요. 갈아엎듯이. 그 속에서 다시 정리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목자와 같은 예수님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어요. 전주 좀 해주세요. 네. 전주가 나오면 거의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고 그리고 16일 예배가 되면 수련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름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여름 특별 예배. 왜 여름 특별 예배라고 부르는지는 여러분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평일날 우리가 할 수 없고 식사를 교제하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를 옮긴 상황들은 여러분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면은 정말 뭐 사실은 그래요. 기대할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막 원래 수련회 가려고 하면은 막 내 일 조정도 하고 학교 뭐 아니면 알바 조정하고 부모님과 싸우는 그런 스토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주일날 하니까 그런 스토리도 없고 원래 수련회 하면은 장소 요번에 저희 여름에 장소 정말로 좋은 데로 잡았었거든요. 여러분 강화도에 있는 뒤에 뒷산을 끼고 있고 앞에는 엄청나게 크게 운동장이 있고 뒤에 산 앞에 수영장이 있는 장소도 지금 뭐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좀 무리해갖고 한 150명, 2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이 정도 예배당인데 그냥 빌렸어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여기서 운동도 하라고 막. 진짜로, 진짜 이만해요. 근데 값이 싸갖고 기도원에서 너무 좋고 해서 빌렸어요. 그래서 막 새벽에 와서 여기서도 자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밑에 방도 5개, 6개, 20명 들어간 방도 다 잡아놨어요. 근데 이번에 못 가게 됐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름 특별 예배 확실히 비교거리가 되기는 해요. 뭐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대치도 좀 떨어질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로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포인트는요, 상황과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좋은 장소 가면 마음도 잘 열려요. 근데 여러분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우리의 희생하는 스토리, 평일날 막 시간 뺐던 스토리,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정말로 기억에 남는 간증이 되는 건 맞지만 사실은 여러분 간증의 포인트는 내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더욱더 주인공으로 빛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평일날도 모여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코로나 뭐 여름 특별 예배를 떠나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짜 목숨 걸 수 있는 게 이 예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8월입니다. 거의 반 더 지났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상황과 여건과 재료와 도구와 희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예수님이 주인공이 때문에, 동일한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평생 과제, 목자 없는 양이 되는 게 아니라 목자 있는 양이 되라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 관계 맺을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오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참 신앙이잖아요. 비교하고 내 많은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친근한 사람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못 온다는 지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오셔요. 반드시 예수님 오셔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하면서 저도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 간증을 1년 전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물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목장 가갖고 막 뭐 얘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 얘기예요. 어제요 제가 월요일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그때만 있었던 예수님 말고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렇게 간증하자.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 다시금 일주일 삶을 살아가시면서 목자 되주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찬송가 할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찬송가 563장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절 합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성경으로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 복음의 처방을 내리셔서 목자 있는 양으로 살게 하게끔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있는 양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 드립시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공이신데 하나님, 늘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그러나 떠나지 아니시고 지금도 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목자 있는 양과 같이 나 스스로가 들판을 찾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결단의 고백이 내 삶의 진심이 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정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찾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이다가 돌아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주인공이 되려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도 하나님 아버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술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배부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적당히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습관의 내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판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치시고 말씀으로 음성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한량없고 그 시원성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형편없고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실수투성이고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멋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땅의 주관자십니다. 만유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 질그릇에 보물이 남겨진 것처럼 하나님 보화가 남긴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주인공 되심을 고백하네 하나님 내가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가시려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자랑하게 하소서 외치게 하소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나올 수 있음을 여건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면 하나님 보리떡 다섯 개도 맛있고 물고기 두 마리도 고소합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새 간증을 쓸 수 있는 우리의 설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중보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각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목원들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보고자 하나님 알고자 하나님 믿고자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이 지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목자 있는 양으로 살아간다라는 믿음 갖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친구의 간증이 듣고 싶습니다. 저 친구의 찬양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보듬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각 옆 사람과 우리 온 지체들에 하나님 정말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신의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구하시는 이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위엄과 영광과 승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 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팔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사람의 크기와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듣고 바울 방향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숙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있는 곳에 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는 하나 우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60명 70명 80명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니 형 누나 오빠 선배도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특별 예배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기대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내 삶에 반드시 들어오실 내 삶에 반드시 내 마음을 움직이실 하나님 그 처방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에 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생들을 만드셨고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각자 다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심은 온 땅에 전파되고 번성하고 퍼져나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늑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주인공 되신 부분을 찾고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뻐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 되어진 것보다 배부른 것보다 예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을 감사하는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름 특별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 드리는 시간인데요.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계좌 하시는 분도 해주시면 되고 혹여나 깜빡한 지체는 나가면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면서 감사 고백 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그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을 담은 나의 삶을 담은 내 인생을 담은 내 경험을 담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더라도 크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하다 받아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곳곳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그 지체들의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동행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 중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고백하고 높여드리기를 다짐하고 또 그 연장선 안에서 주일 예배와 특별 예배 가운데서도 기대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학업을 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또 결혼을 준비하며 군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조금 늦게 끝났네요. 그렇죠? 네. 자, 우리 강하영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는데요. 중요한 광고들도 있으니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와 환영과 박수와 환영은 뭐지? 네, 죄송해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단 진입 시 저희 7대 준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자가격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시 40분부터는 저희가 자가격리를 지난주부터 문진표 작성이랑 체온 체크하는 거를 혼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 40분부터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혼자서 해주시는 거 계속 해주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QR코드 관련해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 주셔가지고 꼭 로그인이랑 해서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 아니면 임리더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예배 섬김이 모집 관련해서 안내인데요. 저희 부스러기 찬양팀 섬김이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도자, 기타, 밴드마스터 등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도와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번째 광고는 그거 먼저 보여주시면 저희 종은 괜찮을까요?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발, 제발요. 우리 종 좀 살려주세요. 네, 선생님!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네? 그게 뭐죠? 그 방법으로 할게요. 알려주세요, 제발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와!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우와! 우와! Yeah!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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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팀 계시는데 수연이랑 김효빠 고생 많으셨고 보신 대로 저희 방황치 말고 오시길 바라며 특별 예배 관련해가지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이라는 주제로 일시는 8월 16일 다다음 주 일요일날 7시에 홍민기 목사님과 그리고 23일날 오후 1시 반에 소진영 감사님 그리고 30일에는 저희 목사님이 1시 반에 진행되어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내입니다. 저희 중보기도팀 관련해서인데요. 내일부터 저희 중보기도팀이 청년부 중보기도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작성해주신 거. 네. 저희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팀원들은 목상 모임 마치고 목사님 여기로 교역자실에 계실 거니까 찾아와 주시면 되고요. 중보기도팀 함께 동역자로 함께 하고 하실 지체랑 기도 제목 추가해서 계속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중보기도팀 아니어도 같이 기도해서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목장 모임 할게요. Thank you.
찬양팀은 4시에 연습 있고요. 임리더는 5시 10분에 연습 있어요. 모임 있어요.